그러면 오늘 201쪽 25장 분자의 10가지 더 발제되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은 만물을 감싸서 실어두고 있으니 끝없이 넓고 크도다. 네. 돌 어머니처럼 만물을 감싸고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끝없이 넓고 크다. 이건 되게 이제 만물을 실어주고 있고 넓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천지의 덕인데, 특히 이제 땅의 덕을 보통 이제 형용하는 말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감싸 따뜻하게 감싸서 실어주고 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가 만물을 감싸서 길러주고 있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사실 뭐 아버지 품도 좋지만 어머니 품처럼 좋고 따뜻한 것이 없는 거죠. 도를 어머니 품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중에 굳이 지를 택했다기보다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한 것이죠. 무의로 일하는 것을 천이라 하고, 예. 하늘은 하는 일 없이 하는 거죠. 하늘이 뭐 농사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하늘이 무심히 지 갈 길 지가 가는데 만물은 다 예, 풍성한 결실을 맺고, 물론 뭐 겨울이라고 하는 또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또 건강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계절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별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냥 무덤덤하게 가령 뭐 낮만 계속된다든지 밤만 계속된다든지 여름만 계속된다든지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의 어떤 변화, 뭐 동기부여 또는 뭐 삶의 의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하늘은 무의로 일한다는 거고요. 예. 또 무의로 말하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예. 무심히 무슨 특별한 의도 없이 예, 무심히 편파적이지 않게 예, 이야기해 주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또는 뭐 상대방을 이롭게 해준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게 듣기에 따라 가지고는 별로 덕스럽지 않게 들리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무의로 이야기해 주는 이제 그런 말이 더 덕스럽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뭐 좋은 말을 해 준다고 하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좀 뭐 듣기가 더 편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무의로 말해주는 것이 더 덕스러워요. 네.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함을 인이라 하고, 이건 뭐 유가나 도가나 다 마찬가지죠. 네. 인자하다는 것, 어질다는 것은 뭘 보고 말하는 거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네. 이 사랑하는 것을 인으로 설명한 것은 논어에 나온 말이죠. 예, 안연이 인을 물었을 때 애인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그 장면에 나옵니다. 사랑을 하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였네요. 임을. 예,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다. 예,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명부를 위주로 하느냐, 실리를 위주로 하느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사람들은 실리적이죠.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타산적이고. 명부는 뭐 필요한 경우에 내세우는 허울일 뿐이지, 결코 저는 명분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도가사상도 굉장히 명분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해하는 안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리적인 또 현실적인 구체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애인의 그 본질을 여기서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롭게 해주는 거라. 예, 상대를 이롭게 해주는 것이다. 대단히 실리적이죠. 예.
현실적인 거죠. 실리적이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거죠. 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뭐 와닿는 그런 표현인 거죠.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결국 이롭게 해주는 것이다. 논어에서는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롭게 해주라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가보다도 도가가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리적으로 인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로 동화시키는 것을 위대하다고 하고 이 위대하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뭘 보고 위대하다고 하는 말이냐.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동화시키는 이건 역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적 행위를 칭송하는 표현인 거죠. 이 대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 왕을 칭송하는 형용사로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실이 괴이하지 않은 것은 너그럽다고 하고 괴이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너그러운 것이 되느냐 하면 돌출적이거나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너그럽다고 하는 거죠. 예. 돌출적이거나 이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야? 하고 다시 묻게 되고 너 왜 그래? 라고 따지게 되고 너 잘못이야? 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어순이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만은 예. 괴이하지 않은 행동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너그러울 수 있는 거죠. 그냥 괴이하게 비춰진다면 너그러울 수가 없이 우리는 따져묻게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은 다른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더 나아가서 네 생각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괴이하다면. 예. 말이 몇 단계가 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한문적인 표현이 한계가 그러한 점도 있고 또 이런 중국 사람들이 글을 표현할 때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략적으로 간결하게 대꾸를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중국 고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만 사물을 읽는 것이죠. 종류가 다른 만물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부유하다고 말한다. 이것도 역시 부유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무슨 뭐 재산의 축적이 많은 것을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통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선진시대의 이런 거의 모든 고전들의 그 주인공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들이 아니고 사실은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 계급들에 대해서 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들하고 조금 달라요. 앞에서도 대라고 하는 말, 예. 뭐 크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에요. 왕에 대해서 어떤 점을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느냐. 예. 또 부유하다라는 말을 왕이 어떤 점을 부유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이걸 왕 또는 통치 계층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철학적인 무슨 그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선진시대에 그런 사회 계급적인 한계 때문이죠. 뭐 공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자도 네. 백성들은 일일이 다 알게 해줄 수가 없다. 그냥 내가 방향을 지시해서 이렇게 가라고 얘기할 뿐이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일일이 알게 해줄 수 없다. 그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는 민주 시민식으로 생각하면 고전을 읽기가 힘들어요. 네. 이건 뭐 전통시기, 봉건시대에 또는 2500년 전 중국이라고 하는 계급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배경적인 지식으로 알고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보고 부유하다라고 말을 했느냐, 왕에 대해서 여러 다른 종류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상태를 부유하다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 다른 종류의 그것이 민족이 됐든 영토가 됐든 물산이 됐든 다양한 종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을 부유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덕을 지킴을 기강이 있다고 하고, 기강을 뭘로 세우느냐? 덕으로 세운다 그 말. 이것도 말이 좀 뒤집어져 있어요. 네. 주술 관계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덕은 법률이나 형벌이나 무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강은 형벌이나 무력이나 무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덕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덕을 가지고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한 거죠. 도의 따름을 갖추어졌다라고 하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물을 제자리에 갖추고 있는 상태, 완비된 상태를 비라고 말을 합니다. 예. 뭘 보고 완비됐다고 말을 하느냐? 도에 따르는 상태를 완비됐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고 있는 상태를 완비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따르고 있으면 제대로 완비된 상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외부의 사물로 인해 생각이 바뀌지 않음을 완전하다고 한다. 상당히 자기고집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네요. 외부의 사물로 인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새 같으면 이제 수시 응변, 네. 임기 응변, 수시 변혁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외부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마 거의 뭐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이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러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는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그 2500년 전에 이 중국 사회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그대로 오늘날에도 고지고대로 가져오면 이건 장자를 잘못 읽는 거고 고전을 잘못 읽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 덕이 이루어짐, 주관이 섰다라는 것과 그럼 어떻게 틀린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는 똑같은 말로 볼 수 있는데. 예. 그 시절을 제가 뺐네요. 덕이 이루어짐을 주관이 섰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입이라는 말이 공자도 사실은 한 말 아닙니까? 이게 12호의 지우학하고 30일 입하고 거기서 30살에 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섰다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뭐 공자가 직접 거기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주관이 세워졌다라는 정도로 그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주관이 섰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예, 주관이 섰다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장자의 해석으로는 덕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주관이 쓴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덕이라고 본 겁니다. 덕.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주관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신념 체계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지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윤리적인 확신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예, 오늘날에는 뭐 수많은 분포화 학문들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면서 많은 지식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 당시는 지식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으로 생각을 했죠. 예. 그럼 뭐 공자도 마찬가지고, 뭐 노자 장자도 마찬가지고, 뭐 선진시대 또는 중국 고전에서는 대부분들 다 덕을 강조합니다. 지식보다는 덕과 지가 있는데 뭐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다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건 근대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대. 근대에 와서야 이제 지식의 문제를 독립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덕과 지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지,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모든 것을 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아마추어리즘이죠. 아마추어리즘.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을 가진 전공학자들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덕이 훌륭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덕이 부족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면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그걸 뭐 잘잘못을 헤아리고 하는 것보다는 덕으로서 이렇게 잘 감싸가지고 원만하게 서로 풀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전통사회에서는 갈등을 그 봉합시키는 가장 좋은 처방약이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야말로 이제 공동사회죠. 공동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네. 그러나 이익사회 또는 분업화된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덕으로 이렇게 미봉책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덕을 중심으로, 이건 지금 2500년 전에 중국 사회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를 밝게 한다면 이것이 이제 군자의 열 가지 덕이라고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만물들을 감싸주게 되니, 다 좋은 이야기들을 했고 만물들을 감싸주는 그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 큰 마음을 따르게 되고 덕이 흘러넘치니 만물이 그에게 찾아들 것이다. 네. 이와 같은 이는 재화를 이롭게 여기지 않고 부귀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정말로 덕 있는 왕이겠죠. 덕 있는 왕이고 이런 분들이 성인이고 지인이고 진인이겠죠. 황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 속에 묻어버리고 보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황금과 보옥을 그야말로 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래 산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일찍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으며, 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거품이 생겼다가 조금 오래 지속할 수도 있고 일찍 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왜 슬퍼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영달한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지도 않고, 영달, 뜻한 대로 잘 일이 풀려나가는 상태, 자기의 뜻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영달하는 상태죠.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찍 출세를 하는 것을 이제 영달했다고 말을 하지만 옛날 그 귀족 사회 또는 그 봉건 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뜻한 바를 뭐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영달했다. 또는 뭐 여기 보면 원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통으로 되어 있죠. 통. 예. 잘 통한다. 통해 나간다. 이제 여감을 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저도 고민을 하면서 그냥 영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말이죠. 잘 나간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지 않는다. 곤궁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곤궁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봄 여름도 있고 가을 겨울도 있는 거죠. 환한 대낮도 있고 깜깜한 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크게 보면 그게 그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독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천하의 왕로로 탄다고 해서 내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왕이라면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천하가 바로 난데 뭘 나를 더 내세우겠습니까? 내세우는 사람은 뭔가 모자란 사람이죠.
뭔가 컴플렉스가 많거나 뭔가 모자라니까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운다고 한들 빛이 날 수 있겠는가? 내세운다고 빛이 나느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은 결국 한 집에 모여 살고 있고 생사는 결국 하나이다. 크게 보니 우리 모두가 한 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이제 현대에 와서 생겨났는데 장자가 벌써 이런 지구촌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한 거죠. 지구촌. 네. 참 장자는 대단히 선진적이에요. 뭐 이거 제가 장자를 꼭 뭐 선전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야, 이 당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 부분 부분으로 다 이렇게 세포별로 다 분열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갔던 시대였을 것 같은데 만물은 다 일가라는 거예요. 만물일가. 네. 그냥 큰 집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 식구로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다 그게 그거야. 네. 다 그게 그거야. 작은 물방울, 큰 물방울의 차이예요. 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물방울이 네가 좀 크다고 자랑하느냐, 내 물방울이 작다고 뭐 슬퍼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또 영롱한 면이 있고 큰 것은 큰 거대로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생사는 결국 하나이다. 과연 생사가 결국 하나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장자는 이 생사가 하나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말을 합니다. 예. 결국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 자연의 변화의 한 과정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계속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는 것들이고 그게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는?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르냐? 뭐 이런 얘기죠.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르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시공간 속에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현상에 있어서의 변화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의 열 가지 덕을 무의 자연의 도와 연결시켜서 말했으나 우에서 말한 덕은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실상 유가에서 추구하는 덕목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뭐 유가의 덕목이나 도가의 덕목이나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도가에서는 유가의 인의예지를 비판하긴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인의예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를 가지고 강요하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지 인의예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의예지가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인자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예의를 지키며 살자, 지혜롭게 살자. 이것처럼 뭐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예, 비판하는 것은 그걸 강요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은 인자한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인자한 것을 엄청 선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잘 맞을 수가 있지만 의롭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인자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상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참지 못해야 되는데 인자함이 강한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인자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자함과 의로움은 속성이 반대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공자는 뭐 인자한 사람이라야 진짜 의로울 수 있다, 뭐 화를 낼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것은 뭐 만들어내는 말이고 실제로 그 본질적 속성은 서로 반대됩니다. 인자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한다면 그 의로운 사람은 인자함이 좀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똑같이 인의지를 다 강조를 해버리고 한 인류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상보를 시행한다면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왜곡돼버리고 비틀려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의지 자체를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적으로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왕권을 얻기 위한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백성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게 되고 오히려 인의지 자체를 못 오가는 꼴이 된다는 거죠. 네.
인의의 이름으로 왕은 자기의 정권을 공고화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인의의 이름 자체를 더럽혀버린다는 거지. 이러려고 결국은 인의를 얘기한 거야. 이건 역효과예요. 역효과. 예. 잘하려고 본인은 했겠지만 오히려 예, 더 이 세상을 나쁘게 혼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이제 노장의 생각인 거죠. 공자도 위대하도다 요인금이여 높고 크도다. 저 하늘이 가장 큰데 오직 요인금만이 그와 같으셨으니 그 공덕이 넓고도 넓어서 백성들이 무어라 형용하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요순의 덕을 칭송할 때 무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형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가적인 생각과 대단히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안빈낙도하는 아내의 삶을 군자의 덕으로 칭찬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자사상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서로 통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유가와 도가가 반대 모순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가 또는 어떤 점에서 상호 비판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잘 가려내야만 유가와 도가의 차이점을 제대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군자란 개념 자체도 도가에서 추구하는 진인, 선인이라기보다는 유가의 이상적 인격체를 지칭하는 명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군자라는 말은 뭐 도가에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유가에서 아주 즐겨 쓰는 개념이죠. 군자. 예. 군자라는 개념의 그 정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격체를 이제 군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학식과 덕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 가지 덕을 갖춘 군자는 유가적 성현의 모습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권의 자신이 유학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사성과 비슷한 부분에서 저절로 공감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장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별도로 감상을 하고 초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부심으로 보물을 찾다는 아주 짧은 비절입니다. 황제가 적수의 동력에 논일며 곤륜산에 올라 남쪽을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보주를 잃어버렸다.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보주, 이 구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구슬은 두 종류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옥구슬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야광주 뭐 이런 건데 야광주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무튼 이 구슬, 특히 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옥 중에서는 이제 비취를 가장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황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황금은 한참 뒤입니다. 한나라 이후에 이제 황금 문화가 중국 사회에 퍼져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옥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옥입니다. 그러니까 적수의 북쪽에서 논일며 곤륜산에 올라서 남쪽을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네. 큰 산과 큰 강, 저 변방 끝까지 지금 순시를 한 거죠. 그만 보주를 잃어버렸어요. 글쎄 이 보주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걸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뭐 옥새를 잃어버렸다는 뜻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황제의 신분을 상징하는 뭐 그런 것으로 신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수를. 지식이 많은 이로 하여금 찾기 위해서는 얻지를 못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게 많으니까 산과 물 구석구석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찾았다 이 말이죠. 눈밝은 이주, 이주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 중국의 그런 전설적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눈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주.
그러나 이 눈 밝은 이주도 찾지를 못했어요. 눈이 밝으니까 뭐 구슬이 어디 박혔는지 찾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못 찾았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끼쿠. 끼쿠라는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쓰여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 찾게 했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이건 약간 좀 인물이 좀 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구슬을 찾는데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지식이 많은 사람은 좀 논리적으로 이걸 추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눈밝은이는 뭐 시력이 좋으니까 구슬을 찾는 데 장점이 있겠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구슬을 잘 찾을 수 있을까는 글쎄 이건 약간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다 얻지를 못하다가 상망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상망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무심한 사람이에요. 상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상이 없는 사람을 보냈더니 금방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 논리적인 사람, 눈이 밝은 사람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그 보물을 찾게 했지만 결국 보물을 찾은 사람은 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무심으로 찾을 수가 있었다. 황제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다. 무심한 상망만이 찾을 수가 있다니. 예.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무심으로서 우리는 일을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논리적으로 한다거나 말 가지고 뭘 립서비스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눈이 밝다고 해서 그걸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심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런 거 그냥 멍청한 상태로 문제를 뭐 풀라는 말이냐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특별한 의도나 목적 그러니까 사적인 의도나 사사로운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이제 무심의 상망에 비유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오늘날에도 똑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만 본다면 이건 좀 저는 해석에 좀 문제가 생겨난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임금을 훈계한 시골관리. 요임금은 말하자면 천자고 시골의 관리는 뭐 별 볼일 없는 그야말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능참봉쯤 되는 뭐 그런 사람이겠죠. 종구품 말단. 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임금이 화라는 변방을 순시할 때 화지방의 관령이 말했다. 예, 원래는 이제 관령이 아니라 봉인입니다. 봉인 그 한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하라고 맡긴 사람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뭐 관령이라는 말도 그 지방의 어떤 그 책임자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문지기의 뜻으로도 이 관령을 많이 씁니다. 노자가 이제 도덕경 오천자를 쓰게 된 이유가 한국관을 나가려고 할 때 관령 윤희가 노자를 알아보고 선생님께서 가보시면 저희들은 어찌합니까? 저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디 도를 일러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굳이 청탁을 해서 오천자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관령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문지기라기보다는 그 지방의 그 작은 지방의 어떤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 화지방의 그 수령이 말했다. 아, 성인이시여. 성인께서는 부디 장수하시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좀 뭐랄까 아첨을 했다고 할까요? 뭐 아첨은 아닌데 이분은 이제 진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요인같이 훌륭한 성왕은 좀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뜻으로 축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임금이 사양한다고 대답했어요. 아, 나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 또는 아유, 무슨 내가 무슨 뭐 장수를 하겠소 하고 이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 수령이 말했어요. 성인께서는 부유하시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훌륭한 성분인데 너무 쪼들리면서 너무 고민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면 좀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도 그만 받으시고 좀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듣기 좋은 음악도 잘 들으시고 좀 쉴 때는 좀 미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고 이렇게 재밌게 노시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뜻이 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부유하게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자 사양한다고 또 답변했어요. 참 요임금도 이렇게 축원을 좋은 뜻에서 축원하는데 거듭거듭 사양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요임금께서는 아들을 많이 좀 보십시오 이렇게 좀 빌었어요. 그러자 그것도 사양한다고 말을 했어요. 너무 좀 까탈롭게 요임금이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이걸 뭐 전부 다 사양할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관령이 말했어요. 장수와 부유와 단함은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바인데 왕께서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자 유인금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일이 많아지며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아집니다. 단점만 말을 했네요. 단점만, 장점은 말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덕을 기르지 못합니다. 참 현명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관령이 그 말에 답변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당신을 위대한 성인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뭐 현명한 군자 정도에 불과하군요. 예, 당신은 성인이 못 됩니다. 그냥 현명한 군자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으면 반드시 그가 할 일도 주는 법이니 아들이 많더라도 하늘이 각각 일거리를 줄 거 아닙니까? 뭘 미리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또 부자가 되는 걸 뭘 일이 많아진다고 그걸 사양을 하십니까? 부유해지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요임금의 생각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성인이란 메추라기처럼 가리지 않고 살고 성인이 명품을 가려서 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거저거 뭐 손에 닿는 대로 인연이 닿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하에 새끼 새같이 주는 대로 먹으며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새끼 새처럼 주는 대로 먹는다. 새끼 새. 그 어미가 물어다 주는 벌레를 새끼 새가 이렇게 입 벌리고 받아먹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을 많이 봤고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여주죠. 예.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미가 와가지고 거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못 먹은 새끼 새는 다음에 또 이제 그걸 기억했다가 어미가 또 물어다 주고 아주 뭐 시끄러우면서도 그냥 뭐 열정적으로 받아먹는 거죠. 그걸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새끼 새같이 주는 대로 먹어요. 입 벌리고 있다가 먹을 것이 들어오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먹는 거죠. 어미가 물어다 주는 거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새처럼 훨훨 날아다닐 뿐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장자는 전부 다 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새에다가.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메추라기, 새끼 새, 그 다음에 훨훨 날아다니는 새. 장자는 일정한 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바람의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자는 이 바람을 타고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삶을 동경한 그런 표시가 납니다. 새를 지금 동경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이요. 천하에 도가 없으면 홀로 덕을 닦으며 한가로이 살면 되는 것이니 이건 공자사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도가 있을 때는 나가서 일을 하고 도가 없을 때는 숨어서 내 자신을 지킨다. 이게 뭐 공자사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규절입니다.
이렇게 천년을 살다가 세상이 싫어지면 신선이 되어 구름 타고 상제의 궁궐에 오르면 될 것이지 몸에 무슨 뭐 재앙이 있을 것이며 무슨 욕될 것이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임금님께서는 그 부유함과 또 그 장수함과 그리고 그 여러 아들들을 둔 것을 잘 이 세상을 위해서 골고루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걱정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성인의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인의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러자 요임금이 뒤따라가면서 물었어요. 물음을 청합니다. 그러자 지방관리가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그만 가시오. 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참 통쾌한 느낌을 줍니다. 장자에서는 이렇게 아랫사람이 왕을 혼내준다기보다도 이게 한바탕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주 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정이 소잡는 이야기. 예.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죠. 백정이라고 하면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아닙니까? 예. 백정이 소를 잡으면서 양생의 도를 이야기를 해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레바퀴 깎는 목공장이가 재환공을 당신은 성인의 그 성인이 뱉은 가래침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한바탕 질타해주는 장면이 나. 이 요임금은 지방에 있는 동네 이장쯤 또는 동장쯤 되는 분에게 한바탕에 혼을 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장자가 아주 잘 쓰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 209쪽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맹자와 제선왕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제가 거기다 적어뒀습니다. 제선왕이 말했다. 과인은 병통이 있으니 재물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 재물을 좋아한다면 그걸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뭐 그게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나누면 되죠.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뭐가 문제냐? 그걸 나눌 줄 알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선왕이 한술 더 떠서 맹자의 말문을 막았어요. 맹자가 말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선왕이 좀 창피하니까 얼른 자기가 한술 더 뜬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과인은 병통이 있으니 색을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맹자를 괴롭히려고 한 말이겠죠. 이런 말을 진짜로 해줬습니까? 왕이. 그러자 맹자가 또 받아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옛적에 태왕도 색을 좋아하셨는데 그 후비들을 잘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왕께서 색을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백성들도 더불어 다 색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도 정치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색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뭐 그릇됐다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런 색의 즐거움을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면 왕도 정치가 바로 그 속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약간의 좀 어폐는 있지만 그걸 혼자서 독점하려고 하는 당신 생각이 옹졸하고 잘못된 것이지 식색이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죠. 네.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 색을 좋아하는 마음 이건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골고루 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없애려고 생각하는 당신의 옹졸함이 문제다 그 말이죠. 이 말이 꼭 그 공인이 그 지방관리가 요임금을 훈계한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210쪽을 보십시오. 왕도를 묻던 제선왕이 재물과 색을 좋아한다고 고백하자 맹자는 그걸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만백성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왕도라고 훈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도 마찬가지다. 장수와 부귀를 독차지하려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왕 혼자서만 장수하고 왕 혼자서만 부귀하고 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죠. 그러나 신민들과 같이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죠. 네. 다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네. 다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제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절제가 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다 같이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나 장자나 맹자는 모두 현실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서 구현되는 도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아, 간파하고 있다. 봉건 시대에 몇몇 귀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계급과 문화의 빗장을 풀어버린 현대 대중문화에서 본다면 오히려 현대의 대중문화와 2000년 전에 이 맹자나 장자 같은 사상가들의 생각이 더 잘 통하는 면이 있다. 장수와 부귀와 후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것들은 생존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고 생명의 연속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소 다른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가령 장수 개념은 오늘날과 크게 달랐을 것이다. 1900년대 초 조선의 평균 연령이 24세였다고 합니다. 한일합방 직전에 2000여 년 전 중국의 상황이 이보다 더 나았으리라고 말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아마 1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평균 연령. 당시의 장수라는 그런 개념은 병에 걸리지 않고 기근이나 병화에 당하지 않으면 천수를 누렸다고 생각할 정도였을 것이다. 고려 귀족의 평균 연령이 39세였다고 하고요. 조선시대 왕의 평균 연령은 47세였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이 60년을 살면 잔치를 할 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80세를 넘어서 평균 수명 9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120세를 넘어설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120세뿐만 아니라 어쩌면 200세, 300세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어쩌면 정신적인 그 불멸은, 정신적인 영생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육신은 가더라도 정신은 그냥 영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장생불사란 도교의 꿈이 현대 과학의 힘으로 일부는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바라던 부유함 역시 지금처럼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명품을 소비하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수준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말한 그 수준이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명품을 누리고 해외여행을 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좋은 집, 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사는 기준이 되겠죠. 불과 4, 50년 전까지도 우리 시골에서는 보릿고개를 견뎌야 목숨을 부지하는 수준이에요. 지금이 꼭 보릿고개 시기죠. 그러니 뭐 철제 농기구도 관계시설도 이양곱도 없었을 전국시대 당시에 생산력의 수준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도 밥만 먹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밥만 먹으면 사는 게 넉넉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 후사의 문제 역시 얼마 전까지는 대를 잇는다는 아들이 우주였지만 지금은 또 판연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어제 신문인가요? 그 이제 자식이 자신의 성을 아버지 성을 따를 건가 어머니 성을 따를 건가를 법적으로 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령이 아마 시행될 것 같다고 나온 걸 봤습니다.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 따르면 어머니 성을 따르는 거예요. 대단히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게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와서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에요. 성은 원래 어머니 성씨를 따랐던 거죠. 원래가. 원시 모계사회, 원시 모계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초기까지에는 모계사회적으로 살았어요. 모계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장자 같은 장수와 부귀와 아들에 대한 전통적 욕망을 현대적으로 권한해 본다면 돈, 권력, 명예쯤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편을 더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기계를 쓰지 않는 늙은 농부의 이야기. 아주 고집스러운 농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공이 남쪽의 초나라에서 논일고 나서 진나라로 돌아오다가
한수 남쪽을 지나는데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야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약간 변방 문화죠. 초나라가 진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가장 선진적인 그 문화를 누리고 있던 중심 문화의 중심지고요. 이제 그 경계선을 지금 한수로 본 거죠. 그래서 초나라에서 논일다가 지금 진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공이 왜 초나라에 갔을까? 그 진나라를 갔을까? 이건 아마도 자공은 이 무역, 상업 뭐 이런 쪽에 종사하던 분이니까 혹시 그런 일과 관련해서 좀 다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공이 공자 제자 자공. 그렇습니다. 예, 공자 제자 자공입니다. 그 외교, 뭐 언변 여기 굉장히 능하다고 칭찬을 했고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공자를 오랫동안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6년 동안 거상을 했던 분이 자공이죠. 예.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공자 제자하면 이제 안회를 먼저 떠올리고 그다음에 뭐 증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 자공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자에도 자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곡부에 가서 공자 묘를 가서 보더라도 자공의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항아리를 안고 나와서 물을 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그 중국은 이게 물이 좀 적어서 깊이 팠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어디든지 물을 파면 그냥 뭐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 많지만 중국은 이제 깊은 우물이 많습니다. 깊은 우물. 뭐 열 길 이상 되는 깊은 우물 이야기가 중국의 설화 같은 데 보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것들이 묵으면 이제 고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경험을 한다거나 또 중국 무역지에 보면 이 우물 속을 통해가지고 깊이 땅굴로 뭐 연결해가지고 다른 세계로 뭐 간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 우물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저는 이게 중국적인 풍토화에서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물한 개구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물이 너무 좋은 우물이 많기 때문에 솜솜솜솜 솟아나는 샘이 많아요. 그래서 깊은 우물이란 게 별로 없어요. 깊은 우물이란 게 별로 없어서 우물한 개구리란 게 그 의미가 없는데 중국은 깊은 우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막 하늘이 까마득하게 보인다고 할 정도의 이제 그런까지 뭐 깊지는 않겠지만 노인이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속에 항아리를 안고 들어가서 간신히 겨나와가지고 물을 푸고 있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수고롭게 보이는 일입니까? 그래서 매우 애를 쓰고는 있었으나 효과가 너무 적었어요. 힘은 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자공이 지나가다가 안쓰러워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루에 100이랑도 물을 댈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힘은 적게 들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이장께서는 한번 써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제가 일러드릴게요 라고 지금 부상해서 가련해서 이제 제안한 거죠.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떻게 하는 거요? 자공이 말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 틀을 만들고 뒤쪽은 무겁고 앞쪽은 가볍게 해서 물을 기르면 마치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 올리듯 물이 철철 넘쳐흐르게 되는데 그 이름을 방아두레라고 합니다. 도대체 방아두레라고 이게 뭔길래 이렇게 물이 철철 넘쳐흐르냐. 그 사진에다가 다 제가 붙여놨어요. 그 옆에 보시면 삼재도에 실려있는 방아두레 그림입니다. 아주 간단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걸 가지고 지금 자공이 이 늙은 농부에게 권유를 한 거죠. 요런 장치를 쓰면 편하게 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우물 속에 직접 항아리를 안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물을 퍼서 항아리를 안고 나와서 물을 퍼서 이 백이랑에다가 물을 대다니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 말이죠. 밭 일을 하던 노인은 화가 난 듯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내 선생님에게 들었소. 기계를 가진 자는 기교를 부리는 일이 생겨나고
기교를 부리게 되면 반드시 기교를 부리는 마음이 생겨나. 기교를 부리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꾀죠. 우리말로 말하면 꾀입니다. 반드시 꾀가 생겨나는 법이에요. 네. 꾀가 바로 기교를 부리는 마음이에요. 꾀가 마음속에 있게 되면 순수함이 없어지게 되고, 순수함이 없어지면 정신과 본성이 안정되지 않게 되며, 정신과 본성이 안정되지 않은 자에겐 도가 깃들지를 않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 쓰지 않을 뿐이요. 이 뭐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인분이 그 힘들게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노인의 이야기는 정말 뜻밖입니다. 그렇게 꾀를 부리다가는 도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공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대꾸를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요. 나는 노인에게 그야말로 선진 시대, 아니 그 뭐라 할까요? 그 선진 문명을 좀 소개해 줘서 좀 힘을 덜 들이게 하려고 했더니 노인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차원 높은 몇 단계 차원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어. 자공은 현실주의자죠. 자공은 현실주의자.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던 네, 타산적이고 계산을 잘하고 물론 도에 대한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네,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노인이 물었어요. 댁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저는 공구의 제자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아, 공자, 많이 배웠다고 성인 흉내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허풍을 떨며 홀로 검은 고를 타면서 슬프게 노래를 불러서 온 천하에 명성을 팔고 있는 자 말이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믿고 그대의 육체를 버려야 도에 가까워질 것이오. 네. 그렇게 마음과 육신을 잊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무슨 보호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제 몸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천하를 다스릴 겨를이 있단 말이겠소. 그때는 가시오. 내일을 방해하지 마시오. 자공은 부끄러워 낯빛을 잃고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30리를 가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그의 제자가 물었다. 자공은 벌써 또 자기 제자를 데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아까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은 어째서 그분을 만나고는 낯빛이 변하고 창백해진 채 종일 제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대답했다. 처음에 나는 공자님을 천하에 제일 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지 못했네. 선생님께서는 옳은 일을 찾고 공을 이루기를 구하는데 힘은 덜 쓰고도 효과는 크게 보는 것이 성인의 도라고 말씀하셨네. 그런데 방금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네. 도를 가진 이는 덕이 온전하고, 덕이 온전한 이는 형체가 온전하고, 형체가 온전한 이는 정신이 온전하니,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도를 얻은 것이다. 아까 그 노인장이야말로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따지지 않고 삶을 맡긴 채 아득히 본래의 순박한 그대로를 지니고 있구나. 공을 세운다거나 이득을 얻는다거나 기교를 부리는 따위는 그분의 마음에는 남김없이 잊혀져 버렸을 것이다. 그와 같은 분은 자신의 뜻과 다르면 가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서 온 천하가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온 천하가 그를 비난한다고 떠들어도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다. 천하가 비난하든 칭찬하든 더할 것도 더할 것도 없으니 이런 사람은 온전한 덕을 지닌 분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구나. 노나라로 돌아와 공자에게 구하자 공자가 말했다. 그 사람은 혼돈시의 도수를 빌려서 닦고 있는 분으로, 뭐 혼돈시라는 것은 뭐 혼돈이라는 것은 구별이 없다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태고 시대의 무위 자연의 도를 뭐 얻은 무슨 전설적인 인물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자기의 내면만을 다스릴 뿐 외면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이 공자가 이 은군자를 또다시 비판한 말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내면만 다스리지 외면을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만 알고 있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한다고 해봐야
힘은 몇 배가 들지만 성과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가 문제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한 편 사실을 썼습니다. 이 장을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썼는데 뭐가 문제냐? 예. 이 노인자 혼자서 과연 농사를 지어서 자신도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으며 자기 식구도 건사할 수 있을 정도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일단은 현실적인 관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농사짓는 농법을 보면 항아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담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짓는 그 전답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넓은 농지를 경영할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이분은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가족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 정도의 농업 기술과 생산력을 가지고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근근히 뭐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고로움과 그 떼약볕 밑에서 일을 하면서 어쩌면 근육을 다치거나 뼈를 다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효율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순수한 경지에 들어가고 무위로 순박함에 돌아가서 천성을 체득하고 신을 품은 채 세속의 틈바구니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니 정말로 자네는 놀랐을 것이야. 그러나 혼돈시의 도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 이분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정말로 살려면 이건 이제 비유일 뿐이지. 예.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살아가기가 힘들죠. 예. 그건 뭐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을 내고 보통 세금이 30%를 세금을 내야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거기에 이제 남는 것은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조선시대 말기역은 70%를 걷어갔다고 해요. 이것저것 떼는 세금은 70%. 예. 그러니까 소작농일 때는 반타작을 하고 반타작에서 또 세금을 떼내고 또 군포 내고 뭐 황구첨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삼정의 문란. 예. 70%를 다 빼앗긴다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는 한수 남쪽에서 기계를 놓아버리다 또는 꾀를 버리다 그 말이죠. 이제 기라고 하는 말이 배틀 기자인데 이 배틀이라는 것이 이제 전통시대의 기계의 대명사입니다. 배틀이. 배틀이 제법 크잖아요. 제법 큽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그래서 기계의 대명사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심, 마음심자를 덧붙여서 배틀처럼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짜낼 수 있다. 자동으로 뭘 짜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꾀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기심입니다. 기심. 기심을 놓아버리다. 꾀를 버리다. 그 말이죠. 자공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뭐 유명한 분입니다.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가 세상의 사리에 통달했다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물정을 잘 알았다는 거죠. 공자가. 아마도 기계를 사용하도록 권한 인물로 자공이 선택된 것은 제자 중에서 외교에 뛰어나고 수완이 좋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 또 물정을 잘 아는 분이고 예, 현실적인 분이고 기계는 인간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해주는 장치이다. 예를 들면 서구 사회를 발전시켰던 증기기관 이걸 통해서 자본과 소를 축적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류는 고도의 문명을 바꿀 수가 있었죠. 산업혁명 이후로 증기기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기계장치를 이용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제국주의 등장이 가져온 부작용도 심각하다. 노동 착취, 시민 지배, 빈부 격차, 환경 파괴,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이제 코로나 문제까지도 이제
이전에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뭐 의학의 힘으로 다 퇴치된 줄 알았더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인류들을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현상까지 다가온 거죠. 그래서 기계 문명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폐단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자가 간파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기계 문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계를 거부하면서 원시적으로 사는 방식이 좋을까? 아니면 기계를 개발해서 환경을 개선해가면서 사는 방식이 좋을까? 서양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다. 기계를 거부한다는 우리 내용은 동양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지만 동양이 낙후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로 지목되기도 한다. 네. 장자가 기계를 거부하는 변을 이렇게 남겼지만 도가사상이 반드시 기계 문명을 거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동양의 낙후와 굴복적인 역사의 책임을 도가에 전가할 수도 없다. 도교는 동양의 전통과학을 선도하는 향도이기도 했고 혁명을 이끄는 선두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계를 거부한 노인의 변은 기계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덕을 보려는 이득을 보려는 인간의 꾀를 경계한 것이지 기계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석하기 약간 좀 해석의 그런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 말입니다. 노인이 기계를 몰라서도 아니고 기계의 효율성을 뭐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꾀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것만 가지고 도가는 뭐 과학문명을 거부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장의 근거에서 도가는 기계문명을 거부한다라고 그런 논문을 많이 발표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되고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행간을 읽어야지 그냥 여기 그 기계를 거부하는 것처럼 썼다고 해서 이걸 도가는 기계문명을 거부한다 이렇게 단순한 결론으로 이르러서는 고전을 읽는 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